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명은 니도 자연이 나도 자연이 할 만한 땅입니다. 우리 땅 근처에 이렇게 아담한 저수지가 하나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얼음이 꽝꽝 얼었다 그죠? 낚시가 되려나? 민물새우 토화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안 잡아봤어 그죠?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제 차가 서가 있잖아요. 서가 있는 그 정면에 있는 땅인데요. 지적도 상에는 맹지입니다. 그러나 농기계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 막을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부터 계속 이쪽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어떻게 막는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왜냐 요 인근에 지금 산소가 많아요. 산소를 쓰기 위해서 그분들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길을 막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을을 경유해가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웬만한 큰 차는 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든 운전할 수 운전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촌에 땅을 보러 다니면 그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하고 또 지적 경계 한번 보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김천시 대덕면 하전리에 있는 나도 자연이 니도 자연이 컨테이너 주말 농장 구지입니다. 이곳이 이제 대덕면 소재지입니다. 대덕면 소재지에는 면사무소 및 농협 파나로마트 또 대형마트 다 있습니다. 장보기라든지 이런 거는 대덕면 소재지에서 해소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땅에서 대덕면 소재지까지는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 시내, 그 다음에 KTX 역사까지도 우리 땅에서는 한 30분에서 한 35분 정도 아마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올라온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마을로 쭉 타고 올라와가지고 마을을 경유해가지고 쭉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와가지고 우리 땅은 좌측편에 있고 우측편에 바로 맞지? 좌측편에 땅이 있고 우측편에 바로 저수지가 크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얼음이 꽝꽝 얼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차 파킹을 시켜놓고 그 근처에다가 파킹을 시켜놓고 우리 땅까지 걸어 들어가든지 차를 몰고 들어가도 됩니다. 차량 진입 가능하고 농기계 진입도 가능합니다. 우리 땅은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땅은 이렇게 네모 반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로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와가지고 차가 끄지 파킹을 시켜놓고 우리 땅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주위에 저수지가 큰 게 두 개나 있습니다. 우리 땅 바로 위에 저수지도 있고 바로 옆에도 저수지가 있습니다. 현장 방송에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땅 옆으로 본묘가 산적해 있습니다. 공동묘지인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 큰 남자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대너 주말 농장 용기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간 작은 사람들 아예 엄두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하늘 지도로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지도로 갑시다. 자, 하늘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적 경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경계. 지적 경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땅은 반듯합니다. 자, 여기 이제 땅입니다. 경북 김천시 대덕면 하전리에 307-2번지입니다. 307-2번지.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향. 자, 뒤쪽이 여기가 남향입니다. 그리고 앞쪽이 지금 북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쪽이고 여기가 이제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은 어디로 뷰가 좋냐면은 서북 방향으로 대덕산 방향으로 뷰가 좋습니다. 서북 방향으로 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저수지가 보니까 구못, 신못, 요거는 신못 이거는 이제 새로 그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둬 놓은 것 같고요. 구목하는 요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낚시가 되는지 붕어가 있는지 고기가 있는지 뭐 토와 민물새우가 있는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이 땅을 구입하셔가지고 통발을 놓든지 낚시를 해보든지 그거는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토지 이용 계획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 땅, 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07-2번지입니다. 307-2번지고, 그 다음에 우리 땅 지목은 전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954제곱미터, 289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적도상 명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축사육 전체 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뭐 막을 일은 없지 싶은데 그것도 뭐 이렇다 저렇다 아직까지 뭐 막는다 달아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 농로길 타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땅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에 전부 묘가 많아서 요토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이런 그런 구상선은 안 생기지 싶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 그 건너편으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자. 자, 다시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땅 건너편으로 보면은 도랑물이 쫄쫄쫄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이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 물을 이용해서 식수로 활용하든지 아니면은 여위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기도 인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기를 일단은 인입하고 전기를 농사용 전기를 넣고 펌프를 설치해서 저 뒤에 저수지에서 물을 그 뽑아가 오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땅 옆에 이렇게 보면은 저수지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서 뭐 물을 가지고 오든지 여기도 저수지고 여기도 저수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펌프 설치해서 물을 빼오든지, 여기서가 이제 또 펌프 설치해서 빼오든지, 그래서 신못, 이 부분이 있죠. 신못. 여기에서 물을 가지고 오는 게 맞지 싶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부분에 지금 태양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염원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뿜어서, 물을 뽑아서, 펌프로 뽑아서, 그렇게 농업용수라든지 식수로 활용을 하면은 끝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현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뭐 낚시했던 흔적은 없고 뭐 붕어가 있을란지 없을란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뭐 유유자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옆에 인근에 저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이 마을을 경유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곳은 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입니다. 지적도상의 명지이나 차량지리 농기계 진입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왜? 들어가는 진입 땅은 전부 다 산소로 다 쓰려고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길을 막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부지 면적은 289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이고 지목은 전입니다. 그리고 고정가 당 6만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좌향은 서북향입니다. 자, 뭐 용도는 뭐 주말 농장, 컨테이너 주말 농장, 아니면 묘터 설락하면 동네 민원 생기겠죠. 묘터 아니면은 나는 자연이다, 니도 자연이다, 그런 거 할 만한 땅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우측편에 이렇게 월하의 공동묘지가 쭉 있습니다. 볼록볼록하게 엠보신 같죠. 자, 고인들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자, 우리 땅 들어가는 입구 우측편에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다. 들어갑니다. 인근 전부 공동묘지네. 저 앞에서도 이제 묘설라고 저 조성 잘하는 거 봐. 아이고. 당초에는 이 땅요 평당 10만 원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묘 있지, 지도사에 도로 없지, 에? 뭐가 10만 원짜리냐고 제가 화를 좀 냈지만은. 6만원에 제가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주변으로 지금 노루망하고 뺑 돌아가서 울타리 다 쳤습니다. 보이시죠? 요건 밑에 사람이 울타리 쳤는 거 없고 요 위에 땅 주인 요 형님은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다 쳤어요. 새 녹색으로 보이시죠? 노루망 다 쳤습니다. 자, 한번 훑어봅시다. 자, 우리 땅에는 지금 현재
이는 지주가 있었다 하는 거 옛날에 포도 농사를 지었나 아니면은 아 요거 이제 이 뭐고 이 무슨 나무고 이게 뭐고 학개나무 나무는 뭐고 진짜 모르겠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 땅 안에는 지금 여기 보면 호두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튼튼하게 자라는 호두나무 요마용은 한 5년생 넘겠다. 5년생 한 5년 6년생 되겠다. 호두나무가 요거는 사과나무 한 바퀴 비봅니다. 호두나무 호두나무가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열나무 정도 호두나무가 되네요. 이것도 호두나무가 이것도 호두네. 열 하나 나무 중에는 뭐 이것저것 대추 뭐 이런 거네요. 이거 뭐 이거 대추나무 그리고 엄나무도 있네요. 엄나무 이거 보이시죠? 엄나무도 심어져 있고 자 여기 이제 우리 땅 상단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저 산꼭대기 보이시는지요? 저기가 대덕산입니다. 대덕산 저거 넘으면 바로 무주 조선 그 10성지 중에 하나인 저거 대덕산 넘으면은 바로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입니다. 조선 10성지 중에 한 곳이죠. 그리고 이 주변에 저 주변에 산 큰 산 보이시죠? 저런 데는 삼도봉 저 뒤쪽이 저는 민주지산 다 보이네 오늘. 대덕산, 삼도봉, 민주지산 다 보이네 오늘요. 산을 왜 잘 아냐고요. 부동산 하면서 많이 다니면은 눈으로 다 들어오고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납니다. 머릿속에 지우개가 아니고 머릿속에 지도입니다. 뷰는 좋다 그죠? 뷰는 좋은데 도로는 입구 좌측편에 좌측편에 우측편에 공동묘지 정면에 저 또 할배 할매 귀신들 우글우글 하더죠. 그래서 제가 가는데요 나도 자연이다 니도 자연이다 그런 분들은 간 크기 때문에 땅도 저렴하잖아요 그죠? 요런 거 컨테이너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 될 줄 않습니까 그죠? 간 큰 사람들은 이런 데 돌아가지고 좀 옛날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래 그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 그러고 우리 땅 저 건너편 저 도랑으로 물이 쫄쫄쫄 흘러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아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든지 그래 하면 되겠더라고. 아니면 물이 부족하면은 요 저수지 보이죠? 저수지 여기다가 지금 요 전신주가 지나가잖아요. 요 뒤에 쪽에 태양광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농사인전기를 하나 넣어가 펌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호스로 해가지고 물로 이래 이쪽으로 농업용수로 활용해도 되고 그거는 뭐 어떻게 하든 저 파란 물탱크 보이시죠? 저런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설치해서 그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은 됐잖아요. 전기 물 다 됐잖아. 그죠? 식수는 저 주변에 자연수 있잖아요. 저 물 막아가지고 좀 정수기처럼 뭐 어떤 그거 걸러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면 되고 아니면 뭐 식수는 그냥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잡수면 되겠고 그래 있어 뭐. 자 전기 물 해결 다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을 되면 호두 따가지고 뭐 가족끼리 또 친척끼리 나눠 잡수면 되고 그죠? 뷰 좋다. 근데 냄새는 뭔가 좀 나는데 썩 좋은 냄새는 아닌데 이게 뭔 냄새고 확인 한번 해보자. 아 저쪽 산 밑에 저기에 육개 농장 크다는 거 하나 있습니다. 육개 농장 저기서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네요. 저 산 밑에 있죠. 저 산 밑에 태양광 바로 건너편 저 산 아래 육개 농장 큰 거 있어요. 거기서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네. 뭐 이것저것 다 따져가 촌했다고 왜 사노? 자 참고하시고요. 우리 땅 도로는 입구 우측편에 공동묘지 정면에 보이죠? 여기 산소 보이시죠? 산소 있고 저 주변에 산소 있고 산소 있다. 그리고 강 큰 남자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주말 농장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하십시오. 너무 지겹다 오늘.
을어의 공동묘지. 공동묘지입니다. 그 조금 걸은 일이 오면 보이소? 바로 저수지 아닙니까? 오늘 토종 경상도 본토 바람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는겨? 봐봐. 옛날 생각납니다. 여기 얼음 조각조각 내가지고 얼음배 타고 이랬는데 얘는 물이 깊기 때문에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얘는 그러면 안 되고 얼음 낚시도 하면 안 되겠고. 자, 나는 자연이다. 니도 자연이다. 컨테이너 주말 농장 부지 할 만한 땅. 평수가 300평이 안 돼서 농지원부 할 땅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마 해결할 것 같으면 묘도 되고요. 묘지터. 자, 다시 한번 용도. 컨테이너 주말 농장. 가족 납골 묘지터. 나는 자연이다. 니도 자연이다. 할 만한 땅. 경북. 김천시 대덕면 하전리 평수 289평 건매 고정가 당 6만원 그럼 얼마 되노? 1734만원 34만원 빼달락 해봐야 안되겠나 싶은데.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이었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